안녕하세요. 라라카TV 인시입니다. 혹시 PH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족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PH가 무엇이고, 왜 측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측정해 보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 폐하라고 읽는 이 수치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냅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수족관의 물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확인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복잡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물은 H2O,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순수한 물은 같은 양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를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용해된 화학물질이나 미네랄은 이온의 불균형을 유발하는데, 이때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하면 산성,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하면 알칼리성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뒷얘기는 사실 아실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pH가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누는 수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pH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차트인데, 0에서 14까지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수족관에서 유의미한 숫자는 4에서 10 정도의 범위입니다. 나머지 범위는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 순수한 물의 pH는 7, 바로 중성입니다. 순수한 물의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죠. 그냥 숫자로만 보게 되면 pH 5와 6은 그저 하나의 숫자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pH 5는 pH 6보다 산성이 10배가 강합니다. 그리고 pH 4는 pH 6보다 100배의 산성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얘기지만 pH 8은 pH 7보다 10배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게 되고, pH 9는 100배가 넘는 알칼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1의 차이가 물고기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이상적인 pH는 얼마일까요? 사실 물고기를 위한 정상적인 pH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선호하는 pH는 물고기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대략적으로 담수어, 그러니까 민물고기는 pH 5.5에서 7.5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확한 pH라는 개념은 없지만 물고기가 견딜 수 있는 pH 범위 한계는 있습니다. 4 이하나 10일 이상에서는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관에서 유의미한 pH 범위가 4에서 10 정도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pH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치는 수족관에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수족관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6.5 미만의 pH에서 물고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미만에서는 번식을 하기가 어렵고 치어나 유어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기르기 전에 기르고자 하는 물고기가 어떤 pH 범위를 선호하는지 알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중적인 요런 시클리트 종류들은 바닥재로 산호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클리트가 약 알칼리성 수질을 선호하고 산호사가 물의 pH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초나 새우를 기를 때 소이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수초나 비시림프 같은 새우들은 약산성의 수질을 선호하는데, 소일이 물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기르면서 pH까지 고민해서 길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탕가니카어, 말라위 어종 같은 몇몇 어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중적인 물고기는 선호하는 pH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더라도 천천히 적응시키면 충분히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어종이 적응이 가능한데도 pH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기르는 물고기가 특정한 범위의 pH에서만 살수 있는 생물이라면 너무 낮거나 높은 pH는 질병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아프거나 어린 물고기는 pH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또한 일부 어종들은 일정한 pH에서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pH는 어떠한 가시적인 징후 같은 게 없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낮은 물 모두 동일하게 보이죠.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테스트를 해보는 것뿐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테스트 키트, 용액을 이용하거나 pH 테스트 용지, 그리고 디지털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 용지는 구체적으로 색감을 구별할 정도의 제품들은 저렴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종이를 물에 담가서 색깔을 보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테스트 키트 용액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수족관의 물을 일정량 담고 측정 시약을 넣어주면 시간이 지나서 물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대조표를 놓고 비교해서 색깔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키트는 4, 5천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수족관 용품을 구매하실 때 하나씩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가장 비싸고 가장 정확한 제품이니까요. 측정 부분의 전극봉이 망가지게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pH는 얼마나 자주 확인해 주면 좋을까요? 우선 새로운 어항을 세팅하셨다면 물잡이 기간 동안 이 pH는 요동치듯이 변하게 됩니다. 물잡이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설명드린 영상과는 좀 다르지만 물이 잡히게 되는 시점에서는 pH의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물잡이 기간 동안 측정해서 변동이 사라지는 타이밍이 물고기를 넣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바닥재, 유목 또는 돌들을 넣게 되는 시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재는 물의 pH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바닥재, 돌, 유목 등이 어항에 들어가게 될 때 이때 pH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기르는 물고기가 특정한 pH에서만 살 수 있거나 번식한다면 좀 더 측정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좀 긴 강의 같은 내용이었네요. 그만큼 pH라는 개념이 물고기를 기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길었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